와, 허무다. 와, 저런 차 타고 다 놀러 가면 재밌겠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집수리 나진이고요. 어제도 바쁘게 지냈고, 어제 뭐 천안, 조치원, 네. 어제는 외곽에서 조금 놀았었고, 오늘도 바쁘네요. 아, 오늘도 지금 일이 일단은 세 개가 밀려 있어서, 오전에 빨리 두 개 해치우고, 좀 텀을 줬다가, 오후에 또, 네, 넘어가야 될 또 현장들이 있고, 여기는 싱크대고, 여기는 제가 자주 온 아파트예요. 싱크대, 하수구, 변기, 예, 골고루 왔던 현장이고요. 안 열어주네. 여기 아파트는 안 가본 동이 없을 정도로 자주 오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많이 들어와요. 네. 자주 오는 아파트들은 그만큼 블로그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일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네. 출근 시간 전이라 여기는 어제 아침부터 유라를 주셨는데 제가 어제 멀리 갔다 오느라고 여기 올 시간이 없었어요. 오늘 아침 일찍 온 겁니다. 네. 네. 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영리요. 영리요?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자. 불 있네. 아휴, 이거 교체하시려면 한 여기까지는 잘라서 색이 많이 바래져서 이걸 좀 잡시 않을 것 같아. 작업할 편하게 그 아파트에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아파트에서 일을 많이 하니까 그만큼 찾아주시는 거고 자주 오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대전에 몇 군데가 사실 여기 그 저 네, 물 그대로 있잖아요. 예. 아이고. 근데 네 맞아요. 그때 확인 안 해보셨어요? 지금도 보세요? 지금 보시나요? 지금도 빼니까 그대로 넘치잖아요. 네. 차 있어서. 아 잠깐만 이거. 야, 그냥 쓴 물이 다 일로 그냥 넘친 것 같네. 예.
예. 다 고객님 쓰신 거예요. 뭐 음식 많이 해 드시잖아요. 예. 이거 이제 한번 이렇게 하고 나면 아마 뜯는 게좀 조심스러우실 거예요. 보시면 다 찌꺼기예요. 보이시죠? 이게 지금 다 기름, 예. 지금 다 슬러지입니다. 슬러지고요. 다 이게 유지방이에요. 기름이에요. 다 찌꺼기. 물이 차있죠? 지금 이게 화면이 어두워서 왜안 보이냐면 앞에가 기름이 깨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 기름이 꽉 차있네. 예, 안 들어가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기름을 꽉 차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다 제거할 거예요. 네? 저희 집 밟는 거 있잖아요. 이거요? 네, 예. 그거 혹시 안 쓰게 제거도 가능하신가요? 하지만 일로 와. 몇 시지? 보시면 아까 꽉 차있던 거다 없었잖아요. 우리 아까 다 차있었잖아요, 고객님. 아까 기름 꽉 차있었잖아요. 저런 거 조금씩 털어도 여기가 이제 끝인데, 자, 보시면 그거보다도 중요한 게 물이 고이는지 안 고이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이 배관 자체에 물이 고이는 배관인지 아닌지를. 불을 냈기 때문에
보시면 물은 잘 흘러요. 물 잘 빠진, 자, 보시면 여기가 이용 구간이네요. 예, 여기 처음에 여기 배관이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구배가. 예. 예, 구배가 안 좋아. 전체적으로, 예, 뒤로 올수록 물이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잘 안 빠지는 배관이에요. 저건 제가 아까 불어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예. 물을 꺼볼게요, 이제. 자, 보시면 물이 쫙 빠지더니 쫙 안 빠지죠. 그래도 빠지는 편이에요. 이 정도면 양호한 편이에요. 예, 그것도 다 빠지네. 빠지긴 해. 다 빠지네. 예. 다 빠져. 여기 좀 고여있죠? 물이. 이렇게. 끝에가, 여기 차있고, 여긴 없잖아요? 여기가 끝에 나가는데, 여기 물이 없잖아요? 배관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뒤로 거꾸로. 예. 그러다 보면, 이게 물일 땐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양호한 거예요, 고객님. 보시면, 예, 지금 배관이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사용상에 음식물 많이, 그, 기름기, 이런 게 많이 문제가 됐던 것 같고. 아니. 이게 뭐냐면, 지금 물이니까 이렇게 잘 흘러가 보이는 거고요. 기름은 이렇게 안 흘러가요. 물처럼 흘러가질 않아요, 기름은. 예. 기름은 물처럼 흘러가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설거지 하시고 나면은, 제가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고객님 배관은 거의 상위 그냥 그래도 웬만한큼 중간 정도 하는 배관이에요. 이 정도는 관리만 잘하시면 그렇게 막히진 않아요. 그동안 이제 막 쓰셨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하셔야 되냐면, 물을 많이 흘려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실. 예, 물을 계속 틀어놓으세요. 그래서, 물을 중화시키면은, 깨끗하게 좀 시키면은, 찌꺼기들이 남아있질 않으면은, 굳진 않아요. 근데 다만 뭐냐면, 설거지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물을 꺼버리게 되면, 음식물 찌꺼기와 기름기들이 그대로 고여있으면 거기에 이제 굳어버려요. 그러면, 1층, 2층, 3층, 4층 계속 퇴적이 돼요. 예, 그런 식으로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차라리 애초에 물이 처음부터 잘 흘러나가게 되면은, 쌓이진 않는데, 그 1차적인 게 흘러가는 게 배관이 아닌 찌꺼기로 밑에가 한번 쌓여있다 그러면, 이렇게 안 흘러가요. 그 음식물 타고 물이 잘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흘러가요. 그 다음에 또 고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새 배관으로 돌아갔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물을 좀 많이 흘려주는 습관을 들이시면 돼요. 그래봐야 물값 차이 안 나요. 예, 그것만 이제 신경 쓰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기존에는 이제 모르셨으니까 예, 막 쓰신 거고 그것만 주의해서 쓰시면은 그렇게 저기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깨끗하게. 아, 그렇게까지. 아니, 그렇게까지, 그렇게 무리하게 많이 틀어주실 건 없고. 네. 이거 잘 안 봐요. 아, 싱크대 어디서. 설거지 다 하시고 나서 싱크대에서 떠나는 동안만큼이나, 예, 마지막에, 싱크대 호수에서 떠날 때, 그때 물 끄셔도 늦진 않습니다. 예, 예. 그리고 설거지 할 때나 뭐 놓을 때도, 그냥 항상 싱크대 호수는, 이거 물은 틀어 놓으세요. 예. 그러고 나서 다 정리한 다음에 끄셔도, 예. 저 상태에서 유지 관리만 잘 해줘도 그렇게 막히는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고객님 배관이 막 위험하게 막히는 배관은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심한 집들은요, 아예 물이 안 빠지고 가만히 있는 집들이 있어요. 예, 다음 물을 내려야지만 나가요. 그냥 물이 차있어요. 근데도 조심해서 쓰시면 그런 배관들도 안 막혀요, 사실은. 예. 그것만 유의해서 쓰시면 돼요. 예. 잠시만요. 문자 한 통을 넣어놔야 되겠군. 다음 갈 때를. 시간이. 여기 한번 빨아드릴게요. 보시면 여기가 많이 깨요. 네. 예, 여기가 여기에서 그래서 이 트랩이라 빨리 안 내려가는 거예요. 아, 여기 냄새 차단해 주는 거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떼버리고. 자, 이제 속으로. 네, 상관없습니다, 이제. 그냥 저거 저렇게 그냥 해놓으면 돼요, 저는. 이거요? 네. 이거 뭐 띄셔도 되고. 떼서 안 했던, 지금 너무 붙어 있으니까 나중에 마루 가져오실 때 그냥 떼어버리세요. 어, 네, 예, 네. 예,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예, 예, 됐어요. 축소가 되는데, 여름 되면은 막, 가구들도 여름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가을, 겨울보다. 예. 예. 버리고, 이거 지금 다 됐고요. 네. 저쪽으로 가야 돼. 이게 왜 좀 이해를 못했네. 뭐 막혔나? 잠깐만 제가 풀어봐야겠는데. 잠깐만요, 저 한번 확인해볼게요. 얘는 안 막혔고. 믹싱에서 잘못됐나 보네. 얘가 다 굳어놨나 보네. 굳어놓은 게 맞네. 네, 얘가 고장 났는데 이렇게 잠깐만. 야, 좀 옛날에 하네. 저기 엄마도 카트리지가 잘 고장 안 나는데. 여기가 막이가 막힌 게 아니에요. 한번 풀어볼게요. 또 잠글까요? 아니, 제가 잠글게요. 1년 전에 걸리셨다고요? 네, 1년 전에 걸리셨다고요. 예. 근데 벌써? 이게 뭐 구멍이 막힌 건 아닌데. 그럼 보자. 지 못하네. 안 써도 되는데 이거 인테리어 이거. 아이고. 네, 됐어 됐어. 빼빼. 오케이. 응, 썩은. 나오자 이제. 근데 네. 샤워기 이제 뜨거운 물을 샤워기로 틀려고 네. 틀었거든요. 틀다가 찬물 쪽을 돌리면 샤워기에서 안 나오고 토 속으로 물이 나오더라고요. 어디 어디서 물이 나온다고? 여기요? 네. 그러니까 샤워기 바로 그. 아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 물이 안 나왔으니까 이게 죽어버린 거죠 압력이. 자 보시면 이걸로 나왔다는 얘기죠. 아 네 맞아요.
예, 되잖아요. 예, 되죠. 그때 물이 안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게 자동으로 다운이 돼버리는 거죠. 수압이 안 걸리니까. 이거 안 쓰게 되면, 자, 보시면 어떤 원리냐면, 자, 이거 나오죠? 얘 자동으로 다운되는 방식이에요. 근데 기존에는 뜨거운 물을 했을 때 찬물이 안 나왔으니까 얘가 그냥 이렇게 떼 다운돼 버렸던 거죠. 자, 요거를, 잠깐만요. 예, 아니, 요거를 풀러가지고, 요거를, 네. 자, 지금 이렇게만 쓰신 거고, 지금 자동이에요. 자, 지금은 자동. 수동을 쓰시려면은 땡긴 상태에서 돌리시면 돼요. 예, 땡긴 상태에서, 잠깐만요. 땡긴 상태에서, 예, 이제 안 내려가요. 예, 안 내려가고, 이것만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다시 풀어서, 예, 예, 잠깐만요. 맞춰야 돼. 예, 이렇게. 왼쪽으로 돌리면 자동.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돌리면 얘가 뜨고 있을 때 돌리면 이렇게 해서 끝까지 네. 돌리면 안 내려가고 다시 왼쪽으로 돌리면 이거랑 같이 쓸 수가 있고 뜨고에다가 끄면 자동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이대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근데 왜 찬물이 안 나온 거예요? 이 안에 바킹이 여기에 이게 고장 났어요. 이게 체크밸브라고 해서 거꾸로 넘어가지 말라고 이게 해놓은 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예. 쓰레기통 있어요, 쓰레기통. 다 끝났어요, 이제 여기. 수도꼭지 안 그렇대요.